나 잘한 거다 알잖아요. 창원 여행. 창원 K1 PC방이 밥이 맛있고. 아, 창원 뭐가 있지? 용지 호수 한 바퀴 땡 도면 한 30분? 1시간 걸리려나? 나쁘지 않아요. 아, 1시간은 안 걸리겠고 한 30분 걸리겠다. 2-30분? 거기 근처에 가로수길 있는데 거기 식당 같은 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용지 호수가 석촌 호수 생각하면서 걸으면 또 그 느낌 날 수 있어. 비슷하게 생겼거든요, 진짜. K1 PC방 그거 진짜 20년은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. 어이, 잘해요. 진짜 잘 먹어요. 근데 왜 살이 안 찔까, 나는. 진짜 부러운 게 아니에요. 나 너무 안 씹고 상키여서 그런가? 꼭꼭 씹어 먹으면 더 좀 살이 찌나? 저 한 대충 몇 번 씹다가 그냥 목 넘겨버리거든요. 아, 진짜 좀 꼭꼭 씹어서 상키야겠다 이제. 아, 안 씹고 상키면 더 찐다고? 덜 찌는 거 아니야? 그거 과학적인 거예요? 인터넷에서 들은 거 같은데. 그런 논문은 저도 발표할 수 있어요. 도란 방송을 새벽 2시까지 보면 다음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. 그럴듯하지 않나? 아마 믿을만한 정보였어요? 오케이, 인정.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복귀해달라는 채팅을 보며 복귀님이 다른 분들 사이에서 아... 말 너무 잘하네. 맞습니다. 정확히 알아봤어 지금. 그래, 다른 친구들이 다 했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. 그리고 나 잘한 거 다 알잖아요. 내가 거기서 딥하게 내 플레이 분석하면은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손해 얼마나 보겠어. 다른 사람들 얼마나 팁을 가져가고. 저는 그래서 안 하려 합니다. 우리 친구들 잘한 거나 볼까? 아니야, 경기할 때 안 하는데 뭐 굳이 할까?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. 한중에 그래, 미치고, 도란카미 미치고, 소환이 제일 미치고, 왕호형 정글, 평소 같았고, 다 잘 하셨잖아. 왜 평소대로냐고요? 아니 뭐 정글 세법 늘 하던 거 그냥 평소대로 잘했잖아. 복귀는 졌을 때 하는 거야 원래. 아니 뭐 졌을 때 복귀 안 하니까 이겼을 때도 안 하는 일관성은 가져야죠. 일관적인 사람. 휴가 동안 무슨 게임 했냐? 메이플 6차 전직 찍었고요. 발로란트 많이 했어요 이번에. 아, 근데 메이플 6차 찍을 때 진짜 개 스트레스 받았는데 찍고 나니까 와, 6차 스킬 뽕맛 개 재밌던데. 쉬고 그래요, 쉬고 하러 갔는데 연습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. 찍어야 할 때 공이 다른 데로 가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연습만 하잖아요. 이게 팔 여기 아프면 어디 멀리 안 가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이제 싱글 본 걸 아 이거 자신감 만땅이다 하고 다시 대기실 가는데 예, 취소가 됐대요. 그래서 뭐라? 뭐 잘못 들었나? 당황스럽다고. 아니 원래 시골 때 마운드에서 던지면은 거기까지 안 가서 원래 좀 앞에서 나가서 던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운드에서 딱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닿길래 열심히 연습하면서 자신감 채웠는데 아쉽게 된 거죠. 생각해놓은 얘기가 많은데 방송 때 하려고. 아,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? 후린이에요. 근데 친한 친구가 강아지를 이 방에서 키우게 됐는데 이름을 지으려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후린이로 지으려고 하게 됐어요.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?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? 아, 이해를 못했어요? 잠시만요.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친구가 어쩌다 보니 이제 똑같이 짓게 된 거죠. 이름이 겹친 거죠, 어쩌다 보니까. 저 혼자 나름 설명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찮죠?
저희 누나 친구가 뭐 그랬다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해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. 저매추. 메추리알. 저매추 하니까 메추리알이 생각났어. 정조림에 들어간 건 맛있던데. 엽떡에도 들어가지 않나?